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냐고. 얼마면 되겠나? 진짜 돈 많은 남자는 이러지도 않아요. 드라마가 여러 사람 망쳐놨어. 남자분들 드라마와 현실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언입니다. 잘난 남자는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당연한 진리죠. 하지만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 스타일대로만 고집하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은 남자를 금방 질리게 하는 여자 베스트5의 후속편, 여자를 금방 질리게 하는 남자 베스트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만 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 회사에 있을 땐 답장을 칼같이 척척 보냈다가도 퇴근 시간 전후로는 도통 연락이 안 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진짜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자주 그러는 데다가 나중엔 연락이 닿았을 때 그때 뭐 했냐고 물으면 기억도 잘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여자를 속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회식 있어, 오늘 야근해 하면서 핑계를 대질 않나. 내가 빠질 수 없는 모임이 있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남자들,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습니다. 제가 여태 많은 사람을 지켜본 바로는 애인과 연락도 습관이더라고요.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시간, 자기 생활 패턴 등 애인보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애인의 연락이 그 사람에겐 방해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요, 꾸준히 연락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가 고마운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인 연락은 좀 챙기세요. 두 번째, 헤어졌는데 따라다니는 남자. 이미 헤어졌는데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연락하는 남자 꼭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는 거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니? 여자 이별은요 다 징조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경고도 해보고 그러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이 참아도 보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그때 헤어지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온몸으로 이별을 어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안 들어놓고선 무슨. 꼭 새벽에 술 먹고 그렇게 전화하고 자니? 이러면서 문자 날리고 정말 그러지 맙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 등 간에 헤어졌으면 쿨하게 이별을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헤어진 사람은요 어떻게든 헤어지고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더라고요. 세 번째, 기승전 모텔인 남자. 둘이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서로 원한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남자만 너무 원하면 그건 어느 정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여자 회원이 예전에 소개팅으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남자가 보기에는 젠틀하고 멀쩡했대요. 평소에 선호하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가 그 성욕이 너무 세더라는 거죠. 아침 일찍 데이터를 하더라도 꼭 마지막 코스는 모텔로 가자면서 말이죠. 그 남자가 그랬대요. 자기는 해소를 안 해주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연애 초기에는 서로 알아가려면 몸의 대화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 이 남자 나 이러려고 만나나? 싶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는 건지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지 헷갈리더래요. 연인이든 부부든 사랑하는 사이에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너무 짐승처럼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합시다. 네 번째,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남자.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 당연히 좋죠. 근데 돈만 있으면 다 라고 생각하는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남자 꼭 있습니다. 이건 제 아는 지인의 경험담인데요, 남자친구가 돈을 잘 벌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핫한 아이템만 나오면 그 지인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에게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어보면 맞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샀어? 그랬더니 이거 언니 제가 산 게 아니라 남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남친 선물해 주면 완전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 지가 약속 어긴 대신에 나 사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지인의 남친은 이미 제 아는 동생에게 약속을 해놓으면 어기는 게 일쑤고 뭐든 즉흥적인 데다가 매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고 살았나 봐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매번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데 못 지키는 건지 애초에 지킬 의향이 없었던 건지 항상 그렇게 선물로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것도 능력이라며 내가 약속도 어기니까 자기가 선물도 받고 좋지? 이러더래요. 결국 제 지인은 그 남자의 그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태도에 질려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다섯 번째, 결혼하자고 하면서 상견례 날짜는 잡을 생각도 안 하는 남자. 이 고민은 장기간 연애했던 여자들이 주로 했던 고민이에요. 애인과 사귄 지 5년 이상 됐고 결혼도 약속은 했다고 해요.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까? 애는 몇 명 낳을까? 이런 얘기를 하며 알콩달콩 연애를 해왔다고 해요. 명절 되면 애인의 부모님께 선물도 보내고요. 심지어 결혼 전인데도 남자의 부모님과 연락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정작 중요한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빠, 우리 상견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좀 그래. 회사 이직하게 되면 그때 얘기하자. 그래서 애인의 이직을 기다렸더니 회사에 적응되면 인사드리자. 이러면서 계속 조건이 계속 붙는 겁니다. 여자는 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주변에 시선도 있고 게다가 부모님이 애인의 존재라도 아시기라도 하면 틈날 때마다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보는데 상견례 날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애인이 얄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제 영상 3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의 결정권은 대부분 남자가 갖고 있다 보니 여자가 결혼을 원할 때 남자가 리드를 해줘야 결혼이 빨리 성사되는 건데 지쳐서 찾아오시는 여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자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지 맘대로 하는 이기적인 남자.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이 해줬던 배려들을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접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은이었습니다.